이거 어제 우리 부사분들이 가해가 이렇게 하래요. 믿어보기로 했어요. 오늘 부사분들이 안 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해볼까요? 아, 뭐가 있을까요? 자, 내려볼게요. 뭐 존댓말 하면서 별이가 이게 뭐야? 그냥 존댓말? 우리 존댓말 나 존댓말 안 했어? 안 했네? 자 별이가 이렇게? 요? 아 별이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요? 이게 뭐가 좋은 거야? 요? 그러네, 나 지금 해본 거예요. 존댓말 안 했네요. 이거 묘해.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별이가가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아, 언니가 해줄게. 막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대답해! 아니, 말해도 되잖아, 우리 이제. 야, 뭐. 뭐? 둘 다. 아, 별이가. 별이가. 지금 존댓말 하고 있잖아요. 안 났어요? 예,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래도. 약간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 언니가. 근데 제가 언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언니? 아, 꿈의 언니? 아, 예, 애플의 언니. 내가 언니가 아닌데. 언니가 이렇게 해줄게. 아, 언니가 아닌데. 자, 가볼게요. 자자자자자자자자. 오, 다음 컨셉 정해진 것이 있는지 벌써? 아, 우리 목금 나 3일 활동했는데. 벌써? 다음 컨셉 정해진 건 없는데 이번 노래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루나틱이 좋아요, 이 노래가 좋아요? 아, 둘 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래. 왜? 골라요. 이거. 이거? 아,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있는 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있는데 솔직히 이번 치즈인던 트랩이 한번 던져본 거예요. 이런 컨셉은 어떤지,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왜냐면 저에게는 이런 펑키한 기타 사운드가 또 처음이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근데 이제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저희 프로듀서님께서, 이상호 작가님께서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릴 장르다, 락 장르가 너무 잘 어울릴 장르다, 해보자. 해보고 이걸 무무들 실험을 다음에 안 하면 된다. 근데 반응이 무무들한테도 너무 좋고 또 들으신 또 대중분들한테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기반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근데 또 제가 한 장르만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한 장르만 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이런 걸 하면서. 그래서 다시 뭔가 멋있는 것도 해보고 싶고 조금 치명적인 거 해보고 싶고. 그리고 되게 공주 같은 거는 제가 오늘 이제 그 음악중심 인터뷰에서 미연님께 이제 응원을 하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었는데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봤는데 너무 이쁘다. 미연님 같은 컨셉도 해보고 싶기도 해요. 제가 마마무 때, 그러니까 좀 멤버들이랑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마마무 때 래퍼고 그리고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8마디였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안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만 있었는데 그래서 좀 많은 그동안 한 8년, 7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나는 보여줄 게 없었던 거지. 막 내 안에는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솔로를 하면서 느꼈던 건 이게 더 나에게 득이었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아니, 멤버들도 많지만 나는 그동안 안 해왔던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앞으로 할 게 많아진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지? 저거야지? 나한테는 1년이 그래서 되게 짧아. 괜찮아요? 아니 근데 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한테는 1년의 플랜이 너무 짧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뭐 앨범만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하면은 그럼 콘서트도 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하나씩에 대한 이 일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욕심보다는 그전에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무난한 걸, 저는 튀지 않는 걸,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루나틱이랑 치인트를 하면서 그냥 욕심이라는 걸 한번 꿈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이 초고속 컴백이긴 하지만 그냥 제 인생에서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이 행복을 내가 다시 찾았어. 그 전에 코로나 오면서 내가 은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재미가 없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랑, 멤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하지만 나의 성향으로는 항상 뭔가 흥미 위주로 가는 사람이라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데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또 그리고 마음으로서도 컴백이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솔로를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야. 그냥 안 해봤던 것들을 해보니까. 근데 또 이렇게 솔로를 하면서도 단체도 해보고 싶은 것도 생기고 그냥 되게 좋은 시너지가 저는 된 활동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다. 그쵸? 네. 재밌다. 자, 들어볼게요. 반가워. 근데 이게 할까요? 네, 이게 음원 준비밖에 안 돼서 앨범 준비 음원 틀어주세요. 여기서 할 때 노래할 때. 말해주는 너랑
갈게요. 어, 근데 이거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해보고 싶은데? 사랑에 관한 노래를 불렀으니까 문별에게 사랑이라. 사랑이라. 이거 뭔가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사랑. 사랑은, 욕심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랑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를, 그러니까 우무들의 사랑을 봐도 저를 무대 위로 올려줬어요. 저는 우무를 하고 무슨 저는 무대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용, 저는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우무들 아프지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경영 프로그램 막 이럴 때 저는 미친 듯이 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저 저런 거 하기 싫어요. 막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거든요. 근데 그냥 요즘 그 생각 하나예요. 뭐 프로그램 제이가 들어와도 어? 그럼 이거 하면 멤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럼 할게요.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냥 뭔가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콘서트, 팬미팅 아니면 이렇게 팬사인회 장소 여러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매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이상 매일 볼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럼 내가 뭔가 방송에서라든 뭐 라디오여서든 그냥 계속 모습을 부모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축구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앨범을 같이 준비하면서 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본업이 가수고 본업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마마무라는 이름이 있다 보니까 저는 부담감이 더 컸는데 이제 거기에 축구라는 프로그램 스포츠가 같이 오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생각이 드는 건 무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무들도 좋아하는 거 당연히 TV 나와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축구로 인해서 부모님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뭐 가족들을 봐도 아빠랑 대화할 거리가 생기고 아빠는 저한테 이제 뭘 하시죠? 이렇게 할 거면 때려쳐라. 그리고 이제 저 그거 보거든요. 그 문별이다 유튜브 댓글 봐요. 보는데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이제 우리 무모들 뿐만 아니라 골대님 팬분이신 것 같아요. 댓글에 원별씨 캠핑하는 모습도 좋지만 축구 연습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얘기를 보고 아 너무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되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웃긴 이유가 와 내가 못하는 일을 그래도 축구라는 건 내가 못하는 건데도 했는데도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생길 수 있구나 라는 것과 나의 채널까지 와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는 진짜 팬이세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축구 잘 보고 있어요. 뭐 꼭 골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축구로서도 응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축구 선수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해외 팬분들은 이제 골대녀 프로그램만 보고 제가 축구 선수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런 모습에 그냥 진짜 정말 다양한 도전이 필요하구나. 근데 저는 그 도전에서도 조금 중심을 잃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원래 저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의 이렇게 뻗어나가고 싶지 뭔가 그냥 내가 아닌 다른 걸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중심을 잘 지켜야 우리 무모들도 지킬 수 있고 그런 다른 걸 도전했을 때 나를 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부모들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도전도 저 중심을 잘 잡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사랑은 그런 힘이지 않을까. 이런 저의 소심한 저도 변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 특히 느꼈어요. 사랑은 안 입던 옷도 입게 하는 거. 아, 내가 진짜 이번에 느꼈다니까. 제가 솔직히 트랩 좋아하시잖아요.
제 취향으로 제가 사복으로 그렇게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스쿨룩도 뭐 이제 마감을 하면서 몇 번은 입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입어본 적은 없잖아요. 제가 막 컨셉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대놓고 제 귀여움을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냥 이번 시즌더 트랩은 1부터 100까지 대중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다 무무예요, 무무. 어떻게 보면 저를 마마무 문별로 아시는 분들은 문별 왜 이렇게 귀여운 척해? 와 나이가 몇 살이야? 이럴 수 있어. 있는데 나는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게 그냥 무무들이 좋아하는 거 하자. 그러니까 이번 앨범에는 그게 제일 첫 번째였고 그래서 반달도 넣게 된 거고 그러니까 고민했어요. 케미도 고민을 했는데 또 케미를 앨범에만 실을까요? 뭐 이렇게 또 고민을 했는데 또 아무래도 싱글이다 보니까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반달만 넣어서 그래도 제 마음을 좀 더 표현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뭐였을까요? 아 TNT 무대 응원법을 외우셨어요? 조금 아니 이걸 써 이거 문무들한테 받은 거거든요? 근데 안 외웠는데 저걸 올린 거야?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노력한다고요? 예. 지금 뒷발 찾아. 뒷발 들어가. 예. 네. 오케이 오케이. 뒷발 들어가. 예. 거기 여기 잘해야 돼. 이거. 이거. 예. 네. 이거 잘해야 돼. 네. 자, 치인트 가볼까요? 준비됐어요? 다 찾았어요? 네. 자, 찾았죠. 이제 손을 다 지를 수 있는 거 알아. 손을 안 지어서 그런 헌법이 안 돼. 이거 안 돼, 이제. 자, 힌트, 음악 주세요. 이 노래 진짜 잘
얘기해봅시다. 오늘
원래 투션 없었잖아요. 이, 네, 잠깐만 얘기 좀 하고자. 자, 얘기해봅시다. 아니, 이 사람들아. 아니, 존댓말 하라 그랬는데. 별이가. 존댓말. 아니, 사람들아. 아니, 뭐. 네. 이러시면 곤란해요. 왜요? 너무 막무가내세요. 난 밀당이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어떡하라고. 아니, 나는 밀당을 좋아하는데. 아니, 뭐. 너무. 몰아붙여. 몰아붙여.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냐고? 누가 그랬죠? 일명 무사. 무사팸이 있거든요? 무사팸이 뭔지 알아요? 너무 사기팸. 너무 사기단. 사기단이 너무 많아. 모르겠, 처음 들어요? 무무사기란 뜻이에요, 무무들. 지금 내가 볼 때 무무들 사이에 끼어 있어. 끼어 있어. 무무사기란 팬이 있어요. 사기를 그렇게 쳐, 나한테. 장수에. 어, 저기도 있어. 잠깐만요. 아, 7장만 갖고 왔답니다. 폴라로이드 있으신 분. 저 모르고 제 짐 선물에 넣어놔가지고 아까 빼야 되는데. 네?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자, 저기, 여러분, 잠깐만. 희정. 아, 죄송해요. 뭐라고요? 아니, 거기 안에 폴라로이드 제 짐을 모르고 넣어. 아, 폴라로이드가 있어요? 예, 그랬더라고요. 아, 어? 죄송해요, 선물이 아니에요. 그, 놀이의 발견 봉투에 있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폴라로이드가 있었어요? 그, 포켓몬빵 있는데, 예. 포켓몬빵 있는데, 폴라로이드 없는데? 검은 색깔. 에? 검은 색깔. 없어요. 누가 훔쳐갔어? 포켓몬빵밖에 없어요. 진짜요? 응, 보여드려요? 어, 아니요. 어? 없겠죠. 폴라로이드가 없는데? 아, 그런가 봐요. 그런 거 없나 봐요. 폴라로이드가 없어요? 아니요. 잠깐만. 그런가 봐요. 아, 일단 뒤져볼게요, 일단. 아, 네. 폴라로이드 있으신 분? 없을 리가 없죠. 저 가본 분. 그럼 나머지 한 명은 혹시 검은색 있어요? 폴라로이드로만. 여기 있다! 디지털이라 그냥 인화는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그냥 100장씩 찍을 수 있어요. 잠깐만, 지금 이 그게 중요해. 지금 필름이 있어요? 필름 없이 100장. 안 돼요. 필름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10장 있어요. 10장. 10장인데. 네, 10장. 그럼 17분이네요. 아. 자, 17명. 핸드폰. 아. 핸드폰이에요. 네. 핸드폰 어제 못 왔잖아요. 왜 어제 못 왔어요? 그러니까요. 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받아보고 드신 거 어쩔 수 없죠. 아, 큰 받아. 킹 받아요? 네. 아. 내가 어제 킹 받았어. 왜요? 하기. 국경이 하나가 여기까지 무모들이한테 화를 낼 수가 없으니까 참게 되네. 어. 영화차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우리 오늘 쎄요. 쎄. 이제 어떻게 참았어, 2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혹시 한 패세요? 보기 좋, 누가 보기 좋을까요? 30명은 보고 왔어. 아, 30명은 보고 왔어. 나는 솔직히 걱정되는 게, 나는 솔직히 내가 걱정되는 걸 얘기해줄게. 내가 걱정되는 건, 난 뭐 무모들이랑 뭐 셀카와 같이 찍는 게 뭐가 어려워. 그건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킬까봐 겁나서 그래. 아이고.
이번은 끝나고 오늘은 지켜. 그때도 예를 들어 100분이 오셨어 팬사인회 때. 그때 생각해요. 그때 생각해요. 맞아. 아니 되게 지금 중요하다는. 아 지금이 중요하니까 현재를 살자. 프레젠트. 제 아이 피잖아요. 네? 김비티 아이 피잖아요. 피봤네. 아우 장난이다. 아 30명일 때까지만. 아니 은근 30명이 있어서 내가 어 약속해. 약속. 진짜. 진짜 30명일 때까지만이야. 네. 그, 용원이 30명 해주세요. 어 케이지. 어 케이지 케이지. 영원히 30명은 어 그건 저도 약속 못 드리겠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또 50명도 될 수 있잖아요. 30명. 30명일 때만이야. 네. 다른 말하면 어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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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어제부터 모모한테 말리는 게 무서워. 어떡하기? 어떡할래요? 그때 생각한다고요? 사과할게요. 사과한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케이지, 케이지. 아, 알겠습니다. 자, 가보죠. 가보죠. 아,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난리 났네. 저희 이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들어가실 땐 저쪽으로 들어가세요.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 번씩. 이쪽으로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왜 바로 안 나와 또? 어디서부터 나와? 일단 한 번만 한 번만! 어 그냥 줄 쓰시면 돼요. 약속했다 지금 영상 다 남긴 거 안다. 저 사진 한번 찍어주실래요? 네. 여섯 장? 여섯
살짝 그래도 무무 우리 무무가 이렇게 폴라로 잘 됐으니 여섯 장 여섯 장 어? 주세요. 몇 장일까 했죠? 열아홉 장인데 아 디지털이라. 아 디지털은 안 돼요. 아헤이 아홉 장이요. 아홉 장. 오케이. 와. 아홉 장. 와. 아홉 장. 잠깐만. 부담스러워. 아니야. 그거 휠 휠로 휠 휠. 아야 꺼서 줘가 있다. 가운 역시 기계 역시 기계 어 역시 뭐야 이거 누구? 네 맞아요.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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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아요. 저거 인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인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인화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다 찍어 넣으셔도 돼요. 이거 그거 되잖아요. 선택 필름 잘하시네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다 찍어요. 필터를 볼게요. 네. 뭐가 좋지? 흑백만 빼고 해주세요. 흑백 느낌 있다. 너 머리 났다. 벽인데요? 팔밖에 안 보여. 아, 됐어. 맞아요.
큰일 났네. 저기 한 우리 주민 사진 있는 누가 볼까? 개시 사진. 큰일 났네. 아, 저기보다 그런 거 그럴 수 있어. 이미 봤을 걸? 이미 봤을 것 같아. 아, 나 지우고 그래도 좋았어. 대박이다. 근데 우리 소품 언제야? 내 비눗방울 언제? 내일,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자, 사진이
왔어요. 와, 일단 이 무무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번호를 나도 좀 앉아보시죠. 아. 번호를 지금 분주해요. 다들 없었던 일 없었던 일이어서 타로 카드 봐주시는 분 다들요? 미래 나 책 샀잖아. 대박. 책 사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용서 언니랑 처음 한 날 아 공부해야겠다 바로 이제 시켜가지고 봤는데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조금 도움이 돼요. 보면 도움이 돼요.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 다섯 분. 다섯 분이죠? 절반? 50분. 절반. 이거 어디 올라오면 안 돼? 그, 네. 당근. 아, 안 된다. 절대. 나 집까지 찾아간다. 가보, 가보. 가보. 아니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당근에 열 박자. 아니 취소 취소고요. 일단 뽑히는 분이 열두 분을 제가 차례대로 뽑을게요. 그분이 나와서 가지고 가고 가져와. 멋지잖아. 자 가볼게요. 제발 제발 미쳐버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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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도 우리 무사들에게 첫 번째입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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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숫자야. 2번 와! 나오세요. 나와서 여기 서 계시면 우와. 자 와. 네, 여기 서서. 자, 와, 쳤다!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아, 네, 잘 보세요.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선택으로. 자, 잘 보, 천안 신중히. 받으려? 신년 은퇴 받으려? 나의 픽. 나의 픽은 아까 그거였는데. 이거? 그걸로? 오케이, 가져갑니다. 자, 한 분이 가져가셨어요. 아, 제발. 자, 두 번째 분. 이거 스퀘어 카드. 뽑았습니다. 오, 6번. 와! 오, 알겠어요. 오, 미쳤나봐. 자, 한 장 뽑으세요. 뭐라고요? 가기요. 훔치고 가본 가보시다. 그거 어떤 거요? 아, 오케이. 가져가세요. 자, 가지고 가셨습니다. 자, 지금 몇 장 안 남았어요. 다음 분입니다. 제발. 11번. 자, 저희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천장 닿는 줄 알았어요. 자, 잘로 차근차근 천천히. 자, 어떻게 왔나? 먹어본 것만. 어? 그 다음 피. 이거 낫지 않나? 이거 아니면 이거? 뭐 이것도 괜찮은데? 그럼 어떡해. 네 됐습니다. 자 다음 분이요. 섞어요 섞어. 제발 자 갑니다. 제발 26번 오세요. 다들 번쩍 26번 자
갑니다. 나 약간 뭐 파는 사람 같아. 아, 약간 지금 이제 이 자세가. 잘 뽑아주세요. 뽑아드려요? 네. 자, 뽑아드려요. 따라라. 오케이. 21번. 지금 폴라로이드를 우리가 좀 해주셨다. 우리 모모가. 부럽다. 자, 가볼게요. 20번. 오. 오케이. 약간 그거 같다. 회사 당첨되는 뭐가 있을까요? 그거? 오케이. Let's go.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9장. 9장 남았어요.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자, 아버지. 갈게요. 자, 뽑았어요. 16번! 나오세요. 나오세요. 되게 오늘 편하게 입고 왔다. 너무 부러워. 나 지금 너무 더워. 너무 시원해 보여. 아, 혹시 PPL이에요? 네. 자, 어떤 걸로 하실래요? 너무 뭐죠? 저는요. 이거. 싫어? 이거? 싫어? 가져가지 마! 이거. 이거 싫어? 아, 싫구나? 그러면, 3, 2, 이거? 끝! 아, 끝! 자, 좋습니다. 다음 분. 얘 혼자 남은 거 보면 누울 것인가? 15번! 오십시오. 눈물이 나겠다. 자, 괜찮은 거를 가져가시면 돼요. 착하게 살아야겠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네. 착하게 안 살았어요? 네. 이거요?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것도 좋고.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장 나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섞을게요. 이렇게. 이거는 내가 돌리는 거야. 예. 28번. 나오세요. 착하게 살아야겠다. 자, 어떤 거 가져가실래요? 어떤 거? 엠번대가 한 번만 없겠네. 고민되죠? 한 두 번. 당신의 미래는?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진짜 운이 없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섯 장 나왔습니다. 가져올 거. 집에 10장 있어 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24번. 네. 나오세요. 한 번 더 섞어주세요. 제 번호 없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일단 모아서 섞어볼게요. 그러면. 네. 네. 일단 나와서 뽑아주시고요. 흥미 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섯 분 나왔어요. 섞어요. 마음을 비워야 돼. 아, 신바다. 너무 재밌네. 귀여워. 너무 재밌네. 동물들이 떨려하는 거 보니까. 자, 이 맨 앞에 있는 거 할까요? 이 맨 뒤에 있는 거 할까요? 맨 뒤. 네? 맨 뒤? 19번. 나오세요. 오케이, 나오세요. 맨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4장 나왔습니다. 이 앞에 분 가볼까요? 앞에 분? 좋겠다. 23번. 네,
번 더 섞어주세요. 두 번 더 섞어. 혹시 땀나시나요? 지금 손에 이렇게 손 손에 눈에서 땀나요. 네, 나오시고요. 두 번 섞어요? 일단 한 번 뽑아주시고. 자, 세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섞어요? 앞에 뒤. 앞. 5번. 다들 이제 다 살아계시죠 여러분들. 자, 골라주시고 두 장 남았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꽤나 즐기시는 모습. 이런 거 재밌네. 또 꽤나 재밌네. 아... 자, 이렇게 해봅시다. 주장이라고? 지금 마음에 나야겠다. 자, 이렇게 남았어요. 뽑아보고 싶으신 분? 잔인해. 잔인해. 자, 여기 좀 뽑는 거예요. 잔인해. 이걸 확실해요? 진짜? 안 바꾸고? 사기꾼 같아요. 어? 내가 사기꾼 같다고? 아니, 이 사람들아, 본인들이! 이거요? 확실해요? 진짜? 7번입니다. 7번 남겨주세요! 와! 한 번 더! 레게노. 자, 한 번 더. 자! 확실합니까? 자. 아, 이기서 나 확실해? 13번입니다. 자, 이게 나라냐? 이거? 오케이. 자, 한 장 나왔어요. 아! 자, 뭐 뽑아보고 나왔어요. 자. 근데 괜찮겠어요? 한 장인데? 오케이, 좋아. 자. 가지도. 마지막 사진입니다. 30번이에요. 와, 대박. 나오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재밌었어요? 네. 진짜, 난 살짝 사기꾼 같았긴 했어. 앉아서. 그래도 무대가 재밌네. 근데 내일 폴라로이드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선생님. 네? 신박한 거. 이거 찍으면 되잖아. 잠깐만. 신박한 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보여. 이제 갈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 10시야. 잠깐만, 10시야? 우리 7시에 만났잖아. 아니, 아니야. 저 8시에 만났어요. 8시 만났어요. 8시 오늘 7시 시작했죠? 아니, 10분 남았어요. 아니요. 어? 아니요, 8시. 아직 10시 아니에요. KG. MKG 뭔지 알아요? 무무 킹 받네. 무무도 킹 받네. MK, MKG 좋다. MKG. 그쵸? 엠케이지 너무 좋아. 오늘 뭐 어디가 후기를 제가 남기실 때 엠케이지. 엠케이지 이렇게. 엠케이지. 그럼 엠케이지 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자,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10분 뭐 얘기할까요? 소품. 네? 포토타임. 또 놓치진 않네요. 또 친구들. 꽤나 정확해. 일단 러브. 러브. 영혼을 아까 폴라로이드 했잖아요. 언니 자국 바꿔. 오늘 러브!
아, 나도 이불이 재밌었더라고요. 언니. 램프. 귀여워. 근데 이렇게 아. 이렇게 귀여워. 여드름 네. 나 여기 어디로 나갔나? 아 정축이다 정축. 귀여워. 됐다. 서로로다. 벌써 웃긴. 일단, 나 이거는 그런 데서 많이 봤는데, 막 틱톡 이런데. 어, 모자가 빠졌네. 모자가 빠졌다고? 아까 왜 몰래 이랬는데? 아, 모자 있어요. 저 봉투 하나 있어요. 아니, 화났어요? 아니. 모자 있어요. 아니. 어, 지금 화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폴라로이드 안 돼서 화난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네. 아, 모자 있네. 와하. 노란 모자. 예스. 길드테스? 예. 일단은 이거, 이거. 뭐더라? 케이지. 케이지. 오, 근데 소리가 좀 크진 않네요? 네. 인터뷰. 무슨 말을 할까? 무서워. 난 안 웃었거든? 오, 이거. 오. 누르면 노래도 나와요. 나 생일 아닌데? 다음 노래. 다음 아, 다음 노래. 어떻게? 네. 한 번 더 누르면 돼. 어? 한 번 더. 아. 꼴로꼴로꼴로 다음 노래 유명한데? 노래 많아요. 아 노래 많아요? 아, 나보다 잘 춰. 어? 그거는 녹음이고. 아 얘 아이템에서 진짜 가보겠습니다. 꺼야 돼요. 오케이, 껐습니다. 얘가 아, 비누방울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귀여워서. 얘가? 여리가 그걸 쓰는 그래, 배우자. 그러려고 합니다. 아~ 아~ 좀 오래 눌러야 돼요. 오래. 오래 눌러야 돼? 네. 한 20초? 20초? 네. 아니야. 이제 나올 거야. 나와. 아까도 안 나왔는데. 좀 살짝 이렇게 숨 쉬어. 엄마. 테스트 있어. 아니, 앞에서 뭐가 빨락빨락빨락 응. 아까 나왔는데. 아니, 이렇게 여기 섞어야지. 화난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짤만 쓰시면 안 돼요. 어, 나 나오지? 내 말이 맞지? 힘들어야 돼. 봐봐. 어머. 어쩌면 좋아. 됐죠? 이거 원하신 거잖아요? 네. 사진 다 찍으셨죠? 네. 그러면, 잠깐만, 또 뭐 있지?
머리띠. 머리띠. 그걸 어떻게 알아? 응? 그걸 어떻게 알아? 머리띠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봤습니다. 아, 그치. 아, 그치. 그치. 아, 그치. 아, 난 다 알길래. 아, 왜 이렇게 사람이 차가워? 나 무슨 얼음인 줄 알았어. 제가 줬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잘못이야. 이거? 아, 그렇죠, 그렇죠. 귀여워. 됐어요? 잘 썼나? 응. 됐었어? 예, 귀여워. 아, 네. 자, 어떤 포즈 원해요? 아, 천재. 천재? 응. 이렇게, 이런 포즈 원해. 이런 거. 아, 여러분들 지금 몇 분인지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아, 전 알아서. 제가 알아서. 다시 물어봐 주실 거예요. 지금 여기 시간 있어. 9시 57분.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올라잇 올라잇. 네? 고장난 것 같아요. 제가 고장나네요. 참. 여러분들 소문 나왔어. 제가 빨리 소문을 얘기하자. 나 얘기하고 싶어. 무슨 얘기할까? 아, 언니. 어. 햄스터 친구랑 사진 찍어주세요. 아, 햄스터요? 햄스터 좋아하세요? 네. 어, 뭐야? 얘랑 같이 있어. 뺨이다. 뺨이다. 뭐야? 약햄. 얘랑 같이 있어. 귀여워. 왜 같이 있어요? 휴전. 친구니까. 얘네 친구야? 몰라요. 몰라요? 아, 진짜 같이 있는 거네. 얘랑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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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분밖에 없다니까? 이분밖에 없어. 빨리 얘기해. 얘기하자, 우리. 오늘 저녁 뭐 드실 거예요? 오, 좀 진부한데. 복수다. 오늘 저녁, 오늘 저녁, 어이구, 오늘 저녁 뭐 먹으면 좋을까? 맞네. 아, 근데 그거는 10시 지나서 찍어도 되죠? 맞아요. 왜냐면 1분 남았거든. 아~ 잠깐만. 저녁? 뭐 먹지? 뭐 피자 먹고 싶기도 하고. 밥? 밥 먹는 게 너무 귀찮아. 어머머머. 너무 귀찮아. 요즘 드라마 봐요, 여러분들? 네. 뭐가요? 브루스. 브루스. 나는 그거. 내일. 내일. 내일이랑 그 라이프. 아. 오케이. 어. 이게. 네? 어게인. 라이프 어게인 뭔데? 아, 그 라이프 그거 이준기 배우님 나오는 그거 너무 재밌어요. 그거 거의 계속 살다 이거 허평하는 볼게요. 그리고 내일 그것도 보고 저도 브루스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뭐 하지? 문나잇 보고 와! 참된 사람! 문나잇 하는 그쵸? 문나잇 보고 음악방송! 같이 음악방송! 문별이다! 문별이다! 문별이다 몇 시에요? 네? 문별이다 언제 몇 시에 올라와요? 토요일! 아무 것도 알았지. 그리고 또 뭐 있지? 아, 요즘 드라마가 너무 재밌더라고? 알람 소리다! 집에 가려고 알람까지 맞춰놨어. 집이 없어요. 집이 없다고요? 야, 그냥 집을 없앴어? 갈 데 없어요. 아, 갈 데가 없어. 여기 있을게요. 아, 여기서 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퇴근하시고요. 아, 단체사진 찍을까요? 단체사진 찍읍시다. 맞아, 단체사진 계속 까먹네. 요즘이라 해봤자 어제밖에 없었지만 단체 사진을 찍어볼까요?
램. 주머니 넣어봐. 나도. 아니지. 오케이. 자, 아, 가세요 이제. 아, 거짓말. 거짓말. 너 거짓말. 에? 너 거짓말. 그냥 거짓말. 여러분 가시고요. 착하게 살자. 네? 착하게, 착하게 살자. 착하게. 못 받아주셨어요 플로라한테? 예. 아, 어쩔 수 복수야, 복수. 아, 여기 정직고 나타날 거야 이제. 그럼 언니 내 우리 더 큰 복수할게요. 어. 아,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오, 장난 아니다. 어, 좋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히 가시고요. 언니. 네. 앨범 신나갔대요. 에이. 어디서? 비젠트. 비젠트잖아. 와. 왜? 아니? 원래 이런 적이 없었어? 어, 진짜 사이다. 사이다. 아, 사이다 했어? 네. 대박. 어, 이거 RBW에 보내시면 안 돼요? 저 안 됩니다. 아니, 비젠트 참나라는 말이 그러니까 거기는 소량만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이제 유통사나 이제 그런 것에 맞겠지. 아, 이번에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본사인데. 네? 본사인데 조금밖에 안 해요. 네? 본사. 본사? 네. 본사가 뭐예요? 알비더베 바로 밑에 있는 비젠트인데 조금밖에 안 뽑아요. 더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네. 아, 비젠트에서도 여러분 많이 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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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전. 특전이에요. 아, 네. 특전. 또. 나 왜 웃었지? 알겠습니다. 비젠트에서. 근데 비젠트에서 된 거지, 딴 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유나이티드 앨범 두 달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두 달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거 RBW잖아. 귀여워. 아, 저 지금 잘 보여요. 4분 됐어요. 잡아줘요? 네. 아, 근데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는 소식이 들어가지고 사기꾼이 나한테 없대? 없어? 없어. 없어.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네요. 그때 무대 의상 입고 무대 해주시나요? 어. 한 번은. 한 번. 어. 고려해볼게요. 오케이. 일단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갈게요. 우리 3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거야? 와! 아, 시간 가는지 몰랐거든요, 저. 오늘이랑 너무 재밌었고, 또 만나요. 갈게요. 안녕. 안녕. 밥 먹고. 네. 밥 잘 챙겨 먹고. 예. I love you. 와.